안녕하세요. 공정여행 동네 봄의 김순영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제가 꿈을 꾸게 되고 변방도 주인공이 된다는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러한 꿈을 꾸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과 같은 꿈을 꾸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방. 여러분들은 시흥이 변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 역시 시흥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많은 이들이 시흥을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강남의 아이들과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강남 아이들 기 다 죽이고 올게. 씩씩하게 나가서는 풀이 푹 죽어서 왔더라고요. 아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녀석이 멋있더라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봉사활동을 한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제 아이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교생을 위하는 진로탐색 여행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어요. 국어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고 미술 시간에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군자봉 성황제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시경 선생님과 맹꽁이 책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북새통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다시 마을로 봉사처를 옮겼는데요. 그때 꿈다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어른과 아이, 아이와 아이끼리 서로서로가 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1년 정도 지속되었어요.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꼬맹이들이 전라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서 창의인성 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장려상을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제가 시청을 꼼꼼히 뒤지다가 시흥 꿈나무 세계 속으로 일기생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비용은 줄이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자 더 열심히 탐방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놨지 실질적으로 제가 수혜자로서 참여했던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공정여행과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질문이 쏟아집니다. 공정하다는 건 뭐지? 디자인의 관점으로 사랑한다는 건 또 뭘까? 왜 하필이면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왔을까?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을 안고 겁없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도전을 고만고만한 아줌마들과 함께 하게 돼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덜컥 선정이 되어서 1년 정도의 수습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분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런 겁없는 도전이 또 다른 국가기관에 도전하게 되고 실패하는 경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는 학교에서의 경험과 마을에서의 경험 그리고 공공기관의 수혜자로서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나 있습니다. 민간하게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민 그러면 뭔가 부족할 것 같고 힘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름을 공짜로 바꾸니까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잘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그대로 뭔가 갓을 쓰고 많은 이들에게 지시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공평하다는 공짜로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굉장히 이로운 기관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런 공공학을 서로서로 잘 잇는 조직, 굉장히 편안한 조직, 바로 저희들 같은 아줌마가 이 새 기관을 잇는 찢어진 그물을 굵은 실로 엮어가는 별이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 그물코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역성을 드러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방산동 가마터를 주제로 한 헌접시 줄게, 새접시 다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돌시장을 전면에 내세워 도시재생 여행을 만들거나 그리고 지금은 아트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월곡 공판장에서 그물 배구를 하고요. 장화 던지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막걸리 핀을 부표로 쓰러뜨리는 그런 볼링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어촌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월곡 포구에 횟집이나 칼국수집에서 회식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곡 포구의 상권이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다 보니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계셨던 경기관광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분들이 직접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문체부 산하의 관광들의 사업단이 안양시에서 진행하는 관광들의 아카데미를 직접 맡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단계가 필요하지요. 근데 그 전에 놓친 것이 있어요. 조금 자랑이기는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회의석상에 앉는 영광을 안기도 해요. 그리고 딱 한 줄이기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장에 지역 우수 사례 시흥 공정여행 동네 봄이라고 소개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고요. 주민새협체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 변방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골목, 전경, 설치물, 위치 이것들이 굵직굵직하게 시흥에 뭔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이어가고 세심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바로 스텝이 되어드릴게요. 스텝이 되어드린다는 말은 시흥의 평생학습 도시로 10년이 지속되는 동안에 마을에 있는 분들이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처음에는 수강자의 모습만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뭔가 개발을 하거나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졌어요. 이런 분들이 같이 도움을 준다면 파트너로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시흥 관광들의 안에는 CR도 있고 글로벌 홈스테이, 꾸러미, 그리고 하이갯골 무엇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공정여행 동네봄과 같은 조직이 있거든요. 들여다보면 동네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시흥 동네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된다는 상상이요. 이렇게 되면 시흥이 변방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